안녕하세요. VR로 배우는 VR로 배드민턴 신유철입니다. 네, 오늘은 네트플레이에 이어서 수비. 네, 제가 가장 부족한 수비죠. 네네.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 이재욱 코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. 네. 수비는 일단 안정적으로 받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. 네. 내가 유도하고 공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한번 네. 할까요?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일단 여기 가운데 사람이 이제 수비하고 있는 게 있고 네. 쉬는 시간이 2배기! 2배기! 퍼 올리는 2배기! 2배기! 이런 식으로 2배기! 공을 강하게 치면 다음 공이 빠르게 오고 네. 강하게 잡고 그냥 빨리 오니까 다음 공 치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가볍게 치고 다음 공 주면서 치는 네. 뒤로 빠지고 옆에 이렇게 자, 이렇게 이재욱 코치님과 오늘은 이 수비 방법 네. 띄워주는 수비가 아니라 드라이브 한번 쳐놓고 앞사람을 괴롭힌 다음에 네. 빈 공간에 커트를 하는 네, 그런 진짜 이용래 선수가 많이 하는 그런 아가 네, 역시 이렇게 동호인과 선수는 이 수비부터 다른 것 같아요. 네, 네. 네. 오늘 이렇게 수비 레슨을 배워봤는데요. 이 다음번에는 제 마지막 네, 공격인가요? 예. 네, 이제 좀 약간 숨이 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